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 장인 코코초입니다. 뷰티 위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알려드릴 메이크업 팁은 바로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자 아이돌들이 어떻게 예쁘고 깔끔한 아이라인을 그리는지 저만의 팁들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붓펜 타입, 펜슬 타입, 그리고 섀도우 타입까지 각각 제품들을 쓸 때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꿀팁들을 담아서 좀 더 수월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오늘 아이라인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섀도우로는 먼저 가이드라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는 펜슬로 점막을 채워주고 아이라인 꼬리는 이렇게 붓펜 타입의 라이너를 사용해 줄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섀도우 타입으로 블렌딩을 해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맥 아이섀도우 에스프레소 컬러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눈썹을 들어 올려서 라인을 그려주고 눈을 떠서 또 체크해줍니다.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려준 다음에 또 체크해주고 이렇게 섀도우로 먼저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주게 되면 수정도 용이하고 나중에 아이라인을 그릴 때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꼭 섀도우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는 편입니다. 다음에 이제 붓펜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여러 번 걸쳐서 진행을 해주는 게 실수를 할 확률을 확 떨어뜨려줘요. 저는 이렇게 점막을 다 채우면 눈이 답답해 보여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붓펜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세워서 콩콩콩 점을 찍듯이 채워주시면 속눈썹이 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앞머리부터 중앙까지만 그렇게 콩콩콩 찍듯이 채워주고 뒤쪽은 평상시 하던 대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꼬리는 좀 전에 그려둔 가이드라인 위로 조금 그리고 눈 뜨고 한번 보고 또 조금 그리고 눈 뜨고 보고 반복해주세요. 끝으로 갈수록 손에 힘을 빼야 깔끔하고 날렵한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짧게 짧게 끊어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다음은 이제 점막을 채워줄 건데요. 점막은 눈동자 바로 윗부분 가운데에만 짧게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눈동자 위쪽에만 해주면 또렷하게 눈매가 완성이 됩니다. 이 펜슬 타입으로 왜 점막만 채우냐? 속눈썹 사이까지 가게 되면은 엉겨붙기가 쉬워요. 그래서 점막에는 펜슬 타입, 속눈썹 사이사이랑 아이라인 꼬리는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붓펜 타입을 사용을 해주는 거고 그 위에 조금 짙은 색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해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라인을 보시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섀도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풀어주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은 터치로 여러 번 이렇게 콩콩콩 찍듯이 올려줄게요. 꼬리 쪽도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데일리로도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이쪽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풀어준 쪽이고 이쪽이 그냥 아이라인만 그려준 쪽입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삼각존에 그냥 가볍게 한 번씩 쓸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깔끔한 아이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다 그려봤는데요. 아이라인 잘 안 그려진다고 쉽게 포기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손쉽게 아이라인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4주차는 코코초 하면 이제 또 속눈썹 아니겠어요?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요. 다음 주 마지막 회차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